안녕하세요, 김은사입니다. 요즘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색소폰 신동, 또 트롯 신동으로 떠오른 정동원 군의 색소폰 연주가 특별히 색소폰 부시는 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연세 드신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할수 있는 악기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역할이 좋았고 또 연주도 아주 좋았었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 전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동원 군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전주를 한번 분석해보고 또 카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래도 원곡의 전주를 알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곡의 전주는 나훈아 씨가 1968년도에 D마이너로 부른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원 군은 이 전주를 살짝 변형시켜서 이제 2020년에, 52년이 흐른 후에 자, 정동원 버전의 전주를 만들었고요. 원곡의 전주는 D마이너, 정동원 군의 전주는 A 마이너. 이렇게 키가 서로 다른데요. 이가 키가 다른 그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나훈아 씨는 당시 이제 뭐 성인이었죠. 그래서 남자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키 D 마이너로 이 곡을 불렀고요. 정동원 군은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아직 변성기를 안 지났기 때문에 목소리가 여자 같아요. 그래서 여자 키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A 마이너로 같은 곡을 연주를 했는데요. 먼저 나훈아 씨의 원곡 전주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게 이렇게 됐었던 전주구나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주입니다. 하나, 둘, 하나. 사랑이 무엇냐고 노래를 불렀죠. 자, 이렇게 되는 전주를 이제 정동원 군이 어떻게 변형을 시켰나. 나훈아 씨의 전주는 12마디 전주였어요. 12마디. 4마디, 4마디, 4마디. 흔히 이렇게 멜로디 라인, 특히 전주 라인을 분석을 해보면 대충 이제 4마디에 하나의 문장이 나옵니다. 또 4마디의 문장, 또 4마디의 문장. 음악적인 문장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전주가 완성이 되는데요. 다시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첫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자, 이 부분은 정동원 군도 거의 변하지 않고 키만 바꾸고 조금의 꾸밈음들을 썼는데요. 꾸밈음들도 제가 나중에 분석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네 마디 또 하나의 문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로 기타가 받아서 스타카토, 뮤트 주법으로 통통통통 여기서 이제 색소폰으로 커버를 하자면 하고 전주가 끝납니다. 자, 정동원 군이 이 곡을 A 마이너로 바꿔서요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네 개의 음이 첫 음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입음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라시도 미하고 나오는데요. 미라시도 미. 부드럽게 미라시도 옥타브 잡으면서 미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면요, 정동원 군이
텅잉을 한번 살짝 중간에 끊어줍니다. 그래서 네 개가 쭉 이어진 것이 아니고 가볍게 둘둘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가볍게 중간에 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드드 미라시도. 그리고 원고에서는 이렇게 됐죠. 딴 따다라 다다라 단 했는데 여기를 첫 문장의 뒷부분을 살짝 바꿔줬어요. 아주 멋지게 바꿔줬는데요. 자, 아주 트로트 맛도 잘 나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도입부도 아주 멋있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슬러 부분, 텅잉을 어느 부분에 했고 어느 부분에 안 했고를 잘 들어보시면 그 부분이 들립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문장, 첫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도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도 도입음을 연주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미파라 하고 나왔어요. 멜로디 라인도 살짝 바뀌었어요. 원래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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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단,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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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단 했던 것을 자, 여기서 원래 이제 마무리를 하고 끝나는데요. 여기서 색소폰으로 더 이제 라인을 만들었어요. 이번엔 세 개의 아이디어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마디씩 또세개 세트니까 12마디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네 마디로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긍. 트롯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라인들이죠. 뭐 다른 곡에서도 많이 들어본 라인이지만 이 곡이 전주가 나오다가 싹이 라인이 들어오니까 아주 멋있게 들렸던 것 같아요. 쿵. 또 똑같이 그 다음 줄에서 쿵 하고 들어옵니다. 3박반을 치면서 쿵. 사실 뭐이 라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이 아주 멋있게 잘 어우러지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이 아주 관건이었죠. 다단딴딴딴 하면서 촥 페르마타를 붙여줬는데요. 박으로 하자면 제가 풀어서 이제 나중에 그리면 다섯 박을 끌게 돼요. 쿵 하면서 쿵. 그러면서 기타가 딘따라 따딴따 하면서 사랑이 하면서 이제 정동훈 군이 마이크를 잡으면서 나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쭉 한번 이어볼까요? 정동훈 군의 눈물의 씨앗, 사랑은 눈물의 씨앗은 이렇게 해서 다섯 줄의 구조를 갖습니다. 네 마디씩 다섯 줄이면 몇 마디일까요? 4, 5, 20. 20마디의 전주를. 아마, 색소폰 연주에 어떤 자기의 테크닉이라든가 어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싶어서 좀더 길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짧으면 별로 또 많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20마디를 만들었어요. 원래 12마디 전주가 20마디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라인들을 바꾸고요. 원래 원곡의 멜로디도 살짝 바꾸고, 셋째 줄부터는, 그러니까, 19마디부터 이제 20마디까지는 자기만의 라인을 만들어서 연주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마지막에 빰빰! 3 옥타브 미를 쫙 끌어주는 그 장면이었죠. 자,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착착착
소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나요. 그 심벌 소리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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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 그러면서 들어옵니다. 착, 착, 착. 이렇게 이제 정동원 군의 연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다시 한번 나훈아 씨의 원곡의 전주를 한번 들어보세요. 원곡의 전주는 어땠을까? 1968년 버전입니다. 하나, D 마이너이고요. 하나, 둘. 씨가 노래를 불렀었죠. 자, 이 악보는요, 제가 커뮤니티 방에 또 올리고 링크를 해 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악보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려보면 이 구조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개 링크해 갖고 이제 깨끗한 원본 악보는 못 올려드리고 이 악보를 이제 볼 수는 있으니까요. 이 악보를 유튜브에 올릴 텐데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올릴 때는 원본 악보, 정말 깨끗한 악보를 올리는데 유튜브에서 이 정도의 사양을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화소수를 많이 깎아내려서 되게 흐려지는데 흐린 악보지만 여러분들 음은 다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노트에다가 오선지에다 옮겨 적어 보시면 공부가 많이 되실 거예요. 원래 나훈아 씨의 그 연주도 곡도 한번 제가 올릴 거고요. 그리고 정동원 군이 연주했던 그 라인도 전주도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악보로도 그려보시고 색소폰으로도 한번 불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정말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이었습니다.